그쵸, 사진 산책 프로그램. 그쵸, 출사 프로그램. Have you ever는 뜻이 뭐죠? 해본 적 있니? 그쵸, wanted, 뭐한적 있니? 그쵸, 원해본 적 있니? 배우기를 how to에 답 있죠. how to, 어떻게 찍을지. 사진을, 뭐를, using이 뜻이 뭐예요, using이? 겉, 땡. 사는 유징이요? 네. 사용 땡. 사 딩동댕. 사, 사용 유징에 답이 적고 보세요. 사용하면서. 그래서 너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진을 찍을지 배우고 싶었던 적이 있니? 데니 뜻이 뭐예요? 그러나 엥? 그러면 쌤, 그러면 와서 우리와 함께요! 자, 온 어디에서? 우리의 흥미진진한 이 프로그램에서, 그쵸? 우리의 이 프로그램에서 함께요! 모든 뭐와 뭐는? 스킬과 이제 나이와 기술 수준은 전부 all에 답이 있죠. 어가 다고요. Welcome은 PP입니다. 환영된, 그쵸? all에다 동그라미 쳐서 all가 뜻이 뭐라고요? 다. 그래서 어떤 수준이든지 다 환영된다. 날짜 몇월 며칠부터? 5월 21일. 네, 쌤, 데이트에다 밑줄 적고 써요. 날짜. 니들 언제 데이트할래? 자, 써요.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자, 시간은 오후 2시에서 5시. 장소는 에버랜드. 티켓 가격은 1인당 3만 원. 제가 퍼가에 대답이 있죠. 퍼가 당일했죠? 근데 여러분, 그, 뭐 준다는 얘기예요. 앨범감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별로 앨범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 루티스 안내. 자, 입으세요. 뭐를 입어요? 편안한 옷과 무슨 화? 그쵸, 워킹화. 물과 간식은 all가 뜻이 뭐예요? 다, provided는 뭐? 그, 제공된. 자, for free가 뭐야? 여러분, 써주세요. For nothing 이렇게 써도 무료입니다. 뭐, no charge? 아무튼, no charge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무료. 자, registration. 등록이 should be made. 뭐 해줘야 된다? 이루어? 100점. 예, at least 맞추면 5등급. 예,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이틀 전에. 5등급 이상이라니까요. 예,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이틀 전에 적어도 만들어야 된다. 제발 방문해주세요. 웹사이트를. 자, 지금부터 29번 갑시다. 대여라. 많은 뭐가 있다. 그쵸. 방법들이 있다. 그쵸. 대여라. 뭐뭐가 있다. 방법 들으니까 뭐 써야 돼? many many. 그쵸. 자, for 전치사 다음에 뭐 써요? ing ing. 그쵸. 그래서 정답을 찾고자, 우주의 신비에 대한 정답, answer to, 이거 오가에도 나왔죠? 왕이 answer to the 그쵸. 예, 그래서 우주의 미스터리가 뭐야? 미스테리 미스테리. 그쵸, 신비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많은 방법이 있다. 여러분, 우주 신비 어떻게 찾아요?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댔잖아. 과학도 있지만 성경책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해가지고 나오잖아. 두 번째 또뭐 있어? 그리스, 로마, 로마, 신화. 신화. 신화에서도 뭐 제우스가 어쩌고저쩌고, 어? 이런 거 되게 많다고. 그리고 또 3번, 당군 할아버지가, 예? 예, 당군 할아버지, 이것도 신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많은 뭐가 있다? 우주의 신비를 뭐할수 있는? 그쵸?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학은 그 중에 오직 뭘 뿐이야? 언니와, 언니와, 언니와. 그것들 중에 뭘 뿐이다? 하나. 그럼 여러분, 방법들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D지죠? 그러한,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다. 그러면 과학이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요. 그쵸? 비중은 오직 한 개? 네. 오직 한 개밖에 없으니까 높이는 거야, 까는 거야? 그쵸? 까는 거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밑에 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야, 과학 무시해? 과학 무시해? 아니죠. 여기 과학이 뭐야? 절대적 플러스죠. 에? 선생님은 과학 종교를 믿어요. 왜요? 아, 과학이 다 이길 것 같아.
다 나머지는 다 거짓말 같고 광만이 진짜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 뭐지? 이렇게 영화 배우 뭐 탐크루즈. 탐크루즈도 이거 종교 믿잖아. 테크놀로지인가? 아무튼 사이클 뭐 아무튼 사이 뭐 아무튼 그 종교가 있어요. 아, 사이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나 믿죠. 여기 마이너스와 플러스 무슨 관계? 그쵸. 그러나 나야죠. 과학은 유니크. 독특하다 이거죠. 아무나 따라할 수 있어 없어? 네. 없어. 신화 따위가 따라할 수 없죠. 자, 뭐 하는 것 대신에? 그쵸. 추측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 여기 동사 있어요 없어요? 그럼 of 써야죠. instead of. 그래서 과학은 추측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과학은 추측 따위 없어요. 과학자들은 따른다. 시스템. 뭐를 따르죠? 체계. 체계. 설계하고 있느냐 설계되냐? 설계된.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그쵸. 설계된. 뭐뭐 하기 위해. To prove. 써요. 설계된 프로그램. 설계됐으니까 이미 정해졌죠. 예? 이거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따르면 그냥 다 쫓겨나요. 뭐뭐 인지 아닌지. 그들의 생각이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당군 할아버지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쵸. 그건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믿지? 나도 믿어. 그리고 끝이에요. 에? 자, 그들은 끊임없이 재검토한다. 그것도 한 번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험 보죠? 네. 예, 그리고 끊임없이 뭐 한다? 그 이론과 결론을 뭐 한다? 시험. 테스트. 그쵸. 재검토하고 테스트한다죠. 이렇게 병렬. 둘 다 동사 병렬이죠. 자, 대열. 그들의 뭐를? 이론. 이론을 이렇게 복수를 받으셔야죠. 자, 그래서 그 예전에는 천동설이었어요? 지동설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과학자들의 천동설은 뭐 된다? 앞에 거. 그쵸. 대체된 써야죠. 박지성은 누구에 의해서 대체됐어요? 대지요. 손흥민에 의해서 대체됐죠? 그럼 아. 박지성은 어떻게 됐어요? 국대에서 없어졌잖아. 그래서 주장. 네, 뭐 박지성만 나오면 무슨. 써요. 그래서 옛 뭐 권기철도 여러분에 의해서 대체될 거예요. 그래도 여기 중에 한 명 있지 않을까? 강사? 영어 강사? 네. 저 은행원 할 건데요. 아 그래? 은행은 좋아. 써요. 대체된다. 과학자들을 뭐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찾아낼 때. 데이 맞추면 고수. 데이가 뭐랬죠? 그쵸. 옛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이 뭐 해줄 수 없는? 그쵸. 여기 써요. 데이에다 밑줄. 기존의 생각들이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뭐 했을 때? 찾아냈을 때. 여러분 앞단어 받아야죠? 앞단어 받는 건 what이야, that이야? that, 그쵸. 그래서 그들이 박지성이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슈팅이 찾았을 때 박지성은 뭐한데? 대체된다 이거죠. 자, 일단 누군가가 뭐를 하면? 원습 중요해요, 여러분. 원습 중요합니다. 자, 내가 이거 유레카 외쳐서 발견했어요. 그럼 내가 1등인가? 아니에요. 수많은 뭐가 까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발견을 일단 하면, 일단 영어로 뭐야? 원스. 네, 원스죠, 원스. 자, 일단 누군가 발견을 하면, 아덜즈가 뜻이 뭐랬어? 그쵸. 다른 사람들이 검토한다 이거죠. 예, 그 디스커버리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예, 있어야죠. 예, 그 발견사항을 carefully 뭐 어떻게? 그쵸. 주의 깊게 신중하게 그 아이디어를 검토해요. 뭐 하기 전에? 그쵸. 그 정보를 를에다 붙였고 를 쓰면 뭐 쓴다고요? 를? 써요. 능잉타 더하기 을를. 자, 그럼 ing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 그들의 정보, 그 정보를 자신의 연구에 뭐 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 전에서 여기 ing 써야 돼요. 능잉타 목적어, ing. 네? 자, 이런 어떤 방식은, 이러한, 쌓아 올리는 방식은 뭐를 쌓아 올려요? 새로운 지식을 이거죠. 근데 여러분 뜬금없이 새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다가 새 지식을 쌓아 올려요? 그쵸. 옛날 어떤 그 이론들 위에 새로운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은 그쵸? 갤럭시 폴드도 여러분 옛
스마트폰 위에다가 그거를 접은 것 뿐이 아니에요. 접은 거. 그쵸? 얘 스마트폰을 그냥 이런 스마트폰을 뭐 한 것 뿐이야? 이렇게 접은 거잖아. 그쵸? 예, 접었죠? 왜 안 접어지지, 얘는? 예. 예? 자, 접은 거, 이렇게 이런 것은, 거슬 끝나면 무슨 취급의 방식은, 방식 다수의 복수야. 다수니까 뭐 써야 돼요? 예, 그쵸? 확실히 해준다 이거죠. 확실히 해준다. 과학자들이 뭐 할 수 있게끔? 그쵸? 자신의 실수를 뭐 할 수 있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을 insurance 뭐 하게 해준다? 확실히 확실하게 해준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이 문장 넣는 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문장. 네. 이 문장 넣으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 어떻게 외워야 될까? 여러분 discovery 나왔죠? 여기 discovery. 그래서 여기 discovery, discovery 이렇게 외웁시다. 에? 네, 이렇게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디스커버리 다음에 디스커버리 이렇게. 자, 그리고 과학적 지식으로 뭐된 아 이거 뭐뭐라는 것을 됐어야죠. 예, 라라라는 것을. 자,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해라야 무장되니야. 그쵸, 되니 영어로 뭐죠? 이디. 그쵸, 무장된 사람들은 자 도구와 기계를 만든다. 빌드가 이제 만든다죠. 앞단어 받으려면 뭐 쓴다고요? that, 그쵸. 라고라는 것도 있고 앞단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that은 거의 만능입니다. 자, 그 기계들은 뭐 해준다? 변형. 그쵸, 변화시켜준다. 우리가 사는 뭐를? 방식을. 앞에 거, 뒤에 거? 여러분, the way와 how는 동시에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이기만 하면 사살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꿔주었다. 목적 앞에 뭐 쓴다고요? 목적 앞에? 능동. 그쵸, ing, 능동. 우리의 삶을 make 목적어 뭐 써준다? 형용사, 더 쉽고 뭐하게? 더 좋게 만들어주면서. 여러분 비교급 앞에 뭐 써요? 그쵸,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좋게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켜주는 기계를 만들어 왔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계를 만들죠? 공장. 아니,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똑똑한 애들이 삼성이나 LG 들어가가지고 휴대폰 만든다 이거죠. 진짜 엄청 똑똑해요. 자, 이게 뜻이 뭐죠? 그 스마트폰. 그쵸. 다른 말로 뭐더라? 기동성 써요. 기동성. 기동.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동성은 제공한다가 영어로 뭐야? 그쵸, provide. 제공한다. 그 언론인들을 위한 환경에 대한 뭐를? 변화를 제공한다. 자, 예전에 신문 이야기나 TV 뉴스 보고 초창기 인터넷 보고는 자 뭐가 나오기 이전에 그쵸,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에다 비쳤고 통신이에요. 여기에서는 써요. 통신 기술이 나오기 전에 예전에 신문 보도 같은 것들은 예전에 신문은 뭐가 필요했죠? 하나의 중심적 지역이 뭐 했다? 지역을 필요했다 이거죠. 에? 지역 목적 앞에 능동수 냈죠? 위치야? 투 위치야? 그쵸. 트위치 뜻이 뭐지? 100점 써요. 위치에다 비쳤고 위치를 앞단어 봤고요. 위치 뜻 적으세요. 그 중심 지역으로 으로 써야 돼요. 으로. 편지 쓸 때 어떻게 써? 투 기철 뭐 이렇게 쓰죠. 혹은 디어 기철 뭐 이렇게 쓰잖아요. 에? 그래서 투가 누구에게 전달한다는 거야. 받는 이, 그쵸, 받는 사람. 그래서 기자들은 그 지역에게 뭐를 준다, 뭐를 제출해? 기사. 제출, 우드에다 붙죠. 우드가 뜻이 뭐예요? 하고 냈다, 과거에만. 그쵸? 자신의 뭐를, 뉴스? 이야기를 제출하곤 했다. For, 뭐 해달라고 제출했어요?
인쇄해달라고, 또 뭐 해달라고? 방송, 또 뭐 하라고? 게시. 자, 여기는 무슨 사? 네? 무슨 사? 신문사. 여기는 무슨 국? 방송국. 여기는? 그쵸, 네이버 본사, 다음 본사, 이쪽으로 다 보내곤 했다 이거죠. 에? 뭐 해달라고?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기사 작성해서 샌드 보내기. 방송 보내기. 영상 찍어서 보내기. 어?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로? 그쵸, 이 중심 지역으로 보내곤 했다. 그래서 이 중심적 지역이 필요했을까, 필요 없었을까? 그쵸, 여기 필요했죠? 예, 집중력이 다 떨어지고 있어. 자, 도우가 뜻이 뭐예요? 그러나. 그쵸, 그러나, 이제, 써요. 이제 위에다 써요. 이제, 변화가 느껴지죠, 변화. 이제, 기자는 이제 뭐 할 수 있고? 찍어서 놓고, 엔드 무슨 구조? 예, 투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앞에 투가 없잖아. 여기 타이프 써야죠. 자, 직접적으로 그들의 스마트폰 상으로 뭐 할 수 있다? 타이핑 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 할 수 있다? 뉴스를 바로 즉각적으로, 그쵸, 올릴 수 있다 이거죠. 나의 뭐에? 나의 스토리. 여기 채널에. 끊임없이. 이렇게 채널에 이제 바로 올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저 후사 왜 기영이? 네, 기철이거든요. 제 이름 기철이에요? 기영이 아니에요? 기철이야. 기영이 머리 뾰족하네. 자, 잠시 광고 정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자, 그 다음, 언론인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지역으로? 그쵸, 뭐를 보낼 필요가 없다? 여러분, 니드는 했던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써야 돼? 투에다 미칠 거, 할. 투가 할이죠. 이렇게 쓰면은 느낌이 좀 더 좋나? 예, 할. 네. 자, 할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원래 그들은 전부 누구를 만나곤 했는데, 소식통을 만나고 그 방송국 가서 뭐 하곤 했는데, 그쵸, 편집하곤 했죠. 그러면 그 중심적 지역 은이야? 그 지역에서야? 그쵸, where 써야죠, where. 써요. where 이거 중요해요. 그 중심적 지역에서 그들은, 이거는 여러분 안에서니까요, in which 이렇게 해도 돼요. 거기 가서 누구 만나곤 했다? 그쵸, 사람 만나곤 했다. 예전 같으면 선생님이 동영상 찍어서 방송국 가서 이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해서 직원들 만나고 이랬을 텐데, 지금 선생님 KBS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곳에서 써요. 이니치와 바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심적 지역에서 웨어는 이니치와 바꿨을 수 있겠어요. 예? 그 지역에서 그들은 솔시스가 뭐랬지? 정보원들. 그쵸, 정보원들, 소식원들, 그런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이야기는 즉각적으로 written. 여러분, 이야기는 쓰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그쵸, PP 써야죠. 되는 찍는 거예요, 찍혀지는 거예요? 이야기는 찍혀진, 그리고 end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뭐 병렬이야? 뭐 병렬이에요? written. 예, 여러분, PP 병렬이죠? 그래서 쓰여진, 되는, 해진, 찍혀진, 되는, 해진, 만들어진, 뭐 되는, 해진. 오케이? PP 병렬이죠? 자, 뭐 할 수 있도록? 구독, 시청 가능한 상태로 써요. 메이크 목적은 형용사인데 목적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형용사 써야 돼요. 뜻이 뭐예요? 원래 이용 가능한인데 여기에서는 시청 가능한이 되죠. 자, 그래서 즉각적으로 instantaneously. 자, 즉각적으로 쓰여지고 찍혀지고 그리고 시청 가능한 상태로 뭐 해줄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누구에게? 전 세계로. 그쵸, 투에다 붙였고, 에게.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그쵸? 즉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틱톡 같은 것도요. 자, 이러한 뉴스 사이클은, 즉 뉴스 사이클, 뉴스 만드는 행위죠? 써요, 뉴스 사이클. 가로치고 제작이라 쓰세요. 자, 이러한 뉴스 제작은 즉 달리 얘기하자면 누구의 일인?
언론인들의 일이었던 이것이 절대 이제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그쵸, 동사 자리죠? Takes a break. 이제 쉰다 안 쉰다? 안 쉰다. 안 쉰다 이거죠. 즉각적으로 찍혀줄 수 있어요. 자, 이 문장도 발표쳐놓고 이 문장 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누구든지 다 언제 어디나 찍혀줄 수 있으니까 쉬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전에 무슨 TV는? 24시간. 그쵸, YTN. YTN은 뭐의 등장으로부터 나왔지? 그쵸, 케이블트리의 등장으로부터 뭐 했던? 등장? 했었던. 써요. 대신 앞단을 받아서 그것은 등장했었는데, 케이블 TV의 등장과 함께 YTN 채널이 생겼는데, 자, 이 YTN 봐요, 안 봐요, 요즘? 안 봐요. 그쵸, 이 YTN은 단수의 복수야? 단수. 예, is 써야죠. is 뭐가 되었다? 이미 과거에? 그쵸, 물건이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유튜브 보죠, 누가? KBS 봐요. MBC가 작년에 얼마 적자 본 줄 알아요? 5천억 적자 봤을 거, 5천억. 5천억인가? 그렇게 적자 봤던데. 자, 뉴스 사이클은 이제 그 24시가 아니라 뭐가 되었다? 써요. 아니, 내가 그 공감해서. 네, 계속적인 것. 아, 괜찮아요. 뭐. 나도 신경 안 써요. 써요. 계속적인 것, 항상적인 것이 되었다. 여러분, 네 문제씩 끝냈죠? 예, 네. 네, 여러분, 하나 더. 33번. 아, 그것까지 해야 돼요. 아,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너의 인생에서 모든 개선은, 개선 단수야, 복수야? 예, begin to 쓰죠. 예. 자, 여러분, 그 인생에서 뭔가 인생을 바꾸고 개선하고 싶으면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개선, 개선. 앞에도 개선이고, 뒤에도 뭐야? 개선이죠. 그래서 삶의 개선을 하고 싶으면 뭐부터? 정신부터? 뭐 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죠. 정신부터. 그래서 정신적인 뭐 그리기? 그쵸. 그림 그리기. 그럼 너의 해야죠. 너의 것 하면 안 되죠. 뭐 이런 걸 문제로 내냐. 그래서 너의 어떤 정신적 그림에서부터 향상.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만약에 네가 불행한 사람과 말을 건다면 talk to죠? 예, 현장 써야 돼요. 만약에 불행한 사람과 말을 걸어서 end 무슨 구조? 예, 여기 talk이니까 뭐 써야 돼요 뒤에? 그쵸, 네가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물음표가 없으면 뭐 주동이야? 명주동. 아, 의주동, 의주동도 있어요. 물음표가 없으면 써요. 물음표가 써요. 의주동. 그래서 앞에 거 써야죠. 자, 그들이 무엇에 about이 뜻이 뭐죠? 그쵸. 대하여 생각하고 지내는지. 대다수의 시간 동안. 아니에요. 모스트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무엇에 관해서 생각하는지 그들에게 묻는다면 너는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는 will 안 쓰고요. 여기는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if 있는 곳은 쓰면 안 되고요. 여기는 써줘야 돼요. 자, 너는 알게 될 거다 이거죠. 뭐뭐라는 것을이 뭐예요? 그쵸. 뭐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거의 10중 8구 실패 있어 없어? 없다. 없죠. 뭐 생각한댔죠 얘네들? 문제점. 그쵸. 그들의 문제점에 관하여 공과금에 대해서 또 뭐 부정적인? 인간관계. 그쵸.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삶의 뭐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다 이거죠. 어? 나는 뭐가 안 돼. 뭐 나는 싫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대조용법이죠. 아까 여러분 불행한 사람의 대조가 뭐예요? 행복한. 그쵸.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면 talk to에 답이 좋고 talk to 써야 돼요. talk to. to가 에게 말을 건다면 너는 알게 될 거다. 그들은 생각하고 말하더라. 대부분의 시간이 뭐죠? 그쵸. most of the time. 그 다음에 think, talk, 뭐야? think, talk, about이죠? 예,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해요? 그들이 뭐 하고 싶은 거? 그 다음, 그 다음, 그쵸, 갖고 싶은 것, 여기 앞단어 받아야죠? 앞단어 받으려면 뭐 써야 돼요? 그쵸, 사물이니까 뭐 써야 돼? 됐어야죠. 자, 그래서, 그거 맞춰봐요, 이거는. 이거 뭐예요? 뭐뭐라는 것을. 그쵸,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그들이 되고, 하고, 갖고 싶어 하는 things, 것들에 관해서만 항상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가끔씩 뭐 생각해? 이래서 이거 말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쵸? 부정적인 거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돼지는 뭘까요? 돼지요? 예, 돼지는 아니 그러니까 머릿속이 아니라 그냥 돼지인데 아니 돼지를 말하는 거는 불행한 사람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긍정적이죠. 그게 되고 싶은 거냐? 가지고 싶어요 돼지. 아 가지고 싶어요? 긍정적인 거 네, 긍정적인 거 맞아요. 성공하겠네요. 자 그들은 생각하고 뭐 한다? 말한다. 말한다 이거죠. 구체적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네, 구체적 행동의 어떤 단계들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머주동 명주동 그쵸.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그쵸. 취하다예요. 취하다 써요. 테이크 해답 이쪽 보세요. 그들이 밟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단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더라. 건의 같은 애들. 왜요? 어제 새벽에 막 카톡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도 깨 있었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했어. 써요. 되고, 하고, 갖고 싶은 것들을 맞죠? 써요. 댐에다 비춰고 써요. 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한다. 권위 보세요. 이거 문제 풀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풀고 싶은데 안 되니까 딱 구체적인 계획을 나한테 보내줘. 자 그들은 써요. 두에로운에다 미쳤고 이게 들러붙어 살다라고 했는데 그냥 곰곰이 생각한다로 바꿉시다 여러분. 써요. 뭐 둘 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합니다. 뭐한 그림이에요? 비비드가 뭐야? 생생한 주는 거야 받는 거야 그쵸 흥분을 주는 오케이 흥분을 주는 그림들 그쵸 흥분시키는 그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 90%의 그 그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들의 like가 있으면 뭐 쓰면 됐죠? What 그들의 목표가 어떻게 보일지 아 내가 어떻게 보일지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What like 중요합니다. 여기도 뭐예요? 물음표가 있어 없어? 있어요. 주동 오케이? 물음표가 없으면 뭐 쓰죠? 의주동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그러한 목표들이 뭐 했을 때? 실현되었을 때 그쵸 여기 목표들 받아야 죠 앞단어 받아야 되니까 그들의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어떨지 내가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떨지 자 그리고 그들의 꿈이 또 마찬가지로 실현되었을 때 뭐같이? 보일지 끊임없이 그러한 그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데이가 뭐랬죠? 그것들 꿈 받아요 여기에서는 네? 예, 그들의 꿈들이 실현될 때 꿈들이 어떻게 보일지 얘가요? 꿈이 뭐예요? 저희 꿈이요? 네 금융인이 되었을 때 하나은행 딱 그 딱 제복 유니폼 입고 띵동 67% 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거의 대충 할 거예요.